네, 안녕하세요. 유키스 훈입니다. 네, 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서 몸 다치지 않고 열심히 잘 하고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몸 건강히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 기섭이도 같은 시기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정말 다치지 않고 잘 하고 왔으면 좋겠고 저희 유키스 멤버들, 키스미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히 저 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준영입니다. 네,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우리 멤버 훈이 형이 이제 해병대 입대를 하게 됐는데요. 동생으로서 좀 형이랑 떨어지는 게 많이 아쉽고 좀 여러 감정이 저도 오가지만 남자잖아요. 저희는 멋있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몸 건강만 잘 챙기면 돼요. 아픈데 없었으면 좋겠고 가서 힘들면은 저한테 전화하시고 또 좀 멀긴 하지만 제가 포항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보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갈 테니까. 그리고 형이 잠깐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 이제 그 형의 빈자리를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채울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몸 조심히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 사랑해요. 화이팅! 여우민 화이팅!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일라입니다. 이번에 저희 멤버 중 훈이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훈이가 해병대에 지원을 해가지고 귀신을 잡고 싶다고 해서 해병대를 간다고 하네요. 처음엔 좀 많이 말렸어요. 왜 굳이 더 힘든 데를 가려고 하냐 라고 물었더니 훈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돼서 오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내시고 많이 힘들면 가끔 전화해. 만약에 시간 되면 갈게. 일단은 화이팅하고 우리 키스미 여러분도 우리 유키스 멤버들도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치지 말고 물 너무 많이 먹고 오지마. 화이팅! 사랑해!